성형톡이 제일 가는 할림 있느냐? 부탁한 톡이 받으러 왔네. 예, 대산나으리 갑니다요.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지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아라가야의 피해가 크다들었습니다. 그래, 왕께서 의뢰로 배모양 토기를 부탁한 것도 이번 폭우에서 죽은 영혼들의 안녕을 바라는 것일 테지. 그런데 보아하니 아직도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외롭지는 않은가? 최고의 토기를 만드는 것 외에 어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알겠네. 그럼 다음에 보세요. 세상을 알릴 아이를 가지게 될 터인데. 혼자 살아가는 날이 기니 우원 희한한 꿈을 다 꾸는구나. 비를 피한다곤 하나 그곳은 썩 좋지 못하다. 어서 부모에게로 가거라. 잠깐, 어딜 데리고 가는 게냐? 아니, 이 정도일 줄이야. 어머니, 아버지. 내 토기 굽는 일을 하고 있는데 토기도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힘든 시기가 있단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튼튼한 토기가 만들어지는 게지. 이름이 무엇이냐? 진영이라 합니다. 잠시 나갔다 올 테니 나으리가 부탁한 기마인물형 토기가 다 구워지면 꺼내놓거라. 너도 이제 머무른 시간이 꽤 될 터이니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예, 어르신. 자, 아까 뭔가 걸린 것 같았는데. 이게 기마인물형 토기지? 왕께서 의뢰에 사용될 중요한 토기라 하셨는데 큰일 났다. 어르신이 분명 이렇게 굽는 과정만 하루 꼬박 걸릴지인데 제때 맞추겠느냐? 이번은 어쩔 수 없다만 토기를 만드는 것은 큰 힘이 드는 일이니 다음부터는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대하거라. 죄송합니다. 어디, 만든 것 한번 보여주겠느냐? 내 뒤에서 몇 번 본 것이 전부일 터인데 놀라운 관찰력이다. 진영아, 너는 재능이 있는 아이다. 나를 도와 토기를 배운다면 내 큰 도움이 될 터인데 너 보겠느냐? 자, 그래. 그렇게. 옳지. 스승님, 우리 집 형상을 본딴 집 모양 토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 만들었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정도야. 아닙니다. 스승님에 비하면 한참 멀었습니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별것도 아니다. 나이도 나이이니 단순 감기에도 내 몸이 엄살이 심하구나. 나는 잠시 쉴 테니 가서 장작을 좀 구해오거라. 예,
그럼 푹 쉬고 계십시오. 혹시 다른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조심히만 다녀오거라. 또 어제처럼 관찰하다 나를 세지 말고. 예. 그러게? 무슨 일이지? 아, 글쎄. 뭔가 좀 큰 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야 이게? 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왕께서 서거하셨다. 저기 좀 봐. 병사들이 무슨 일이지? 여라, 혹시 제주에 있는 토기장이가 있느냐? 왕의 영혼을 인도할 새 모양 토기를 만들 줄 아는 자를 찾고 있다. 토기장들을 모아 대회를 열어 새 모양 토기를 뽑을진대. 뛰어난 토기 한 작품을 뽑아 이 모든 걸 파사하도록 하겠다. 실력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도 될 테니. 저 여태껏 스승님에게 받고만 살지 않았습니까? 꼭 우승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왕의 안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진영아, 많이 컸구나. 최고의 토기를 만드는 것 외에 어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최고의 토기라. 틀린 말은 아니군. 그래, 진영아, 너는 내 최고의 작품이다. 대산마을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내 한림에게 받은 것이 많으니 이 정도야. 그보다 조심히 잘 다녀오거라. 그럼 시작하겠다. 어이, 거기, 내가 진영 맞느냐? 마을이께서 널 찾으신다. 예? 거짓말이죠?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요? 몇 달 전부터 큰 병을 앓고 있던 것 같더구나. 아마 너를 위해 계속 참고 있었던 것일게야. 용무가 끝났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거짓말. 거짓말. 그러면 다 의미 없는 거잖아. 토기도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시기가 있다. 알지 않느냐? 만들기 힘들다면 나를 위해 만들어다오. 내가 너의 새를 타고 간다면 필시 기쁘게 갈 터이니. 네, 스승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훨훨 날아다닐 수 있도록. 이 새 모양 토기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겠느냐? 아, 이자 말입니까? 이자의 이름은 진영이라 하는 자입니다.